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오늘은 또 가이오가 접을 거네요. 2탄입니다. 학교 계획에서 2탄. 오늘은 이 모습의 가이오가를 접어볼 거예요. 가이오가 멋지죠? 포켓몬 많이 푸는 분들은 가이오가 뭔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잘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가이오가라고 치면 가이오가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이오가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이 학자끼리 똑같이 하면 돼요. 네모가 네모에 맞도록 이렇게 접으셨죠? 그다음 펼쳐 똑같이 여기 네모가 네모를 또 접어주세요. 다음에 저번주 한번 뒤집고 또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 사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큰 세모가 나오고 이거는 똑같이 또 큰 세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펼쳐 그다음에 뒤로 접으세요. 그럼 검은 저는 검은 부분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바깥은 이 검은색이 아니 되도록 바깥은 주황색이 전 주황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 바깥쪽 색은 안으로 되도록 그럼 저는 검은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또 똑같이 접어주십니다. 똑같이 접었죠? 그러면 내 작은 네모가 나옵니다. 작은 네모가 나왔죠?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냥 다 먹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있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다 먹은 아이스크림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지은 선이 똑같이 되도록 선에 이으시면 됩니다. 선에 이으셨죠? 똑같이 옆에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자, 됐죠? 그럼 이걸 다시 펼치세요. 펼치셨죠?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나옵니다. 근데 선이 좀 길쭉한 세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길쭉한 선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펼쳐요. 펼치고 그 다음에 이 접은 선이랑 똑같이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따따따따따따. 그러면 제가 학자기의 기본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또 됩니다. 또 된 거를 이 부분에 또 이게 학적기랑 다릅니다. 학적기랑 다르게 이게 여기 딱 들면 여기 좀 살짝 선이 보이며 살짝 선이 보입니다. 요 끝머리에 똑같이 접어주세요. 똑같이 접어주셨죠? 그 다음은 여기 반대쪽도 여기 이 아까 전에 접었던 이 부분한테 똑같이 머리에 맞대도록 또 꼭지에 맞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으셨죠? 똑같이 접은 부분을 다시 꼭 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펼치세요. 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살짝 요거를 잡아가지고 살짝 피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있죠? 딱 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선에 따라서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셨죠? 이렇게 나오도록.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세모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여기에서 망설였습니다. 딱 이렇게 잡았으면 똑같이 여기랑 요 선이랑 똑같이 해야 돼요. 안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이오가가 모습이 안 나와. 모습 안 나와. 모습. 똑같이 뒷면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그걸 해볼게요. 이걸 제가 다져고 나서 머리를 만들 거예요. 머리를 만들 건데 머리를 만드는데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부분으로 이 날개가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걸 내리세요. 날개 같은 걸 내리십니다. 내리세요. 날리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다리고 이게 꼬리고 이게 머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는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머리는 위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어떻게 될 방향이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요건 있잖아요. 뾰족한 부분 없애야 돼. 이 여기가 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조금 선 있죠? 여기 여기를 잡아. 꼭꼭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살짝 펼치세요. 아주 살짝 펼쳐. 끝까지 다 펼치지 마시고 아주 살짝 펼치세요. 이렇게 아주 펼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저희가 잡은 한 가지 저희가 잡은 네모 같은 세모가 있죠. 이거를 똑같이 따라잡아. 얘를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됩니다. 네모가 되죠? 그 다음에는 뒤집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고 꾹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똑같이 요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똑같이 접어주셨죠? 다음에는 머리를 만들 거야. 머리를 만들 겁니다. 머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살짝 아무데나 쳐도 됩니다. 이거는 작게 해도 되는데, 딱 이렇게 나오도록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살짝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손에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여기를 뾰족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꼬깃꼬깃하면 여기가 수염 같은 데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소문 내서 구멍 내고 이렇게 꾸기꾸기 꾸기꾸기 타고 그 다음에 됐죠? 이제 눈을 만들 거예요. 눈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늘 잡았죠? 그 다음에 그냥 손 눈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마음대로 눈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눈은 이렇게 되셔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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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완성됐어. 머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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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머리가 완성되었으면 다시 여기는 아 맞다. 그리고 가위도 찾아야 돼요. 가위도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근데 가위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여기에 이 여기 검은 색깔 나온 데를 이렇게 선 색깔 이걸 벌려진 선이랑 맞춰지게 해줍니다.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으면 이쪽도 필요하겠죠. 이쪽도 그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근데 여기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됐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이 이제 마구마구 아파질 거예요. 그럼 카드 써도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손톱으로 하지 말고 손톱이 아프면 카드 써도 되는데 저는 손톱이 더 좋아요.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날개인데 뾰족한 게 이렇게 접히도록 잡아주세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많이 똑같이 해야 돼. 이제 머리랑 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트머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바깥쪽으로 날개 치워주시고 이렇게 접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꼬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주먹금 학잡기 있잖아요. 학잡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세모 접어줘.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신 분들은 이렇게 요거를 살짝 여기서 다 펼치면 안 돼. 여기서 살짝 이렇게 여기를 살짝 여기 잡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셨죠? 그 다음에 가위가 나야죠. 가위를 여기 조그마한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쪽 된 거를 조금만 더 이거를 살짝 저기 손이 없는데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진짜 어려워. 잠시만요. 제가 자르고 올게요. 자르는 중입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됐습니다. 됐어.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이 겉에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또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선생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고요. 이게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시던 분은 날개 쪽을 안으로 접어버리면 됩니다. 안으로 접어버리면 펄럭펄럭 거리지도 않고 이게 차라리 더 낫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를 쏙 놓치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정말 편하죠? 어린이들은 애들한테 자랑하면 되고 어른들은 장난감으로 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딱 이제 가이오가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늘어났네요. 이게 원래 파란색인데 파란색 색종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로치 같은 애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색종이들을 가지고 올겠습니다. 안녕.